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와이뉴스로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방송 이야기 가져오셨다고요. 종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제 종편 재승인이 방통위를 통과했죠. 했죠. 근데 이게 종편 재승인이 불법 논란이 일고 있어서 왜 불법 논란이 있는가 이걸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종편 재승인 한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인가요? 종편 재승인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예. 일단 절차적으로는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한 것이니까 절차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 문제는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을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심의가. 예, 무슨 얘기냐면은 방통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은 심사위원회에서 채점한 세부 채점표나 이런 게 위원들에게 제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할 것이. 네, 그러니까 종편 재승인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는 따로 꾸려져 있고. 예, 그러니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외부인으로 전문가로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방통위원들이 예. 심의를 하는군요. 예, 예. 그래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 거군요. 심의에서 의결하면은 통과되는 거죠. 근데 심사위원회 채점표가 예. 심의위원들한테 안 갔어요? 통계표 이제 평균 통계표만 주고 그 상임위원들이 개인별 또는 그 뭐 세부 채점표를 달라 그러니까 예. 그 뭐 버티고 안 줬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어제 회의에서 예. 방통위 과장도 보는 심사 채점표를 왜 상임위원은 못 보냐. 개인별 채점표를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못 가져오냐.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라도 가져와라 했는데 예. 안 된다. 아, 물론 처음부터 가리고 가져오라 그런 거죠. 예, 예. 종편 보도 PP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 사항이다. 상임위원인 심의 의결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채점표도 안 보고 중간 총계도 안 보고 사무처가 준 통계표만 보고 어떻게 심의하냐. 큰 덩어리 점수만 보고 네. 어떻게 심의하느냐. 상임위원이 채점표 달라는 게 위법이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문석 위원이 비록 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지만은 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물론이죠. 예. 그리고 정부 위원으로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 예. 소관 업무와 심의 의결해야 29가지 사항을 명기를 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런데 심의 채점표 왜 안 주느냐 우리에게는. 네, 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을 뭐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문석 상임위원이 어젯밤 통화를 했는데 방통위 사무처가 재승인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 상임위원 고유의 업무인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부실 심사로 통과된 종편 재승인 의결은 무효이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도 이런 의견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채점표 같은 세부사항이 담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심의를 했는가 상식적으로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방송 행정 업무에 정통한 한 방송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편 재승인을 심의해야 할 상임위원에게 채점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업무방해 내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예. 실제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자료 특히나 가장 기본적인 게 채점표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어떤 점수를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 과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승인을 재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도장을 찍을지 말지 결정을 예.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하라는 거니까 좀 웃기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실이나 심사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17일 종편 재승인 한 건이 처음 올라갔거든요. 예, 예. 회의 시작 30분 전에 자료를 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결국 회의가 이틀 연기돼서 어제 열렸는데 여전히 채점표를 주지 않아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양문석 위원이 거듭 채점표 제출을 요구하니까 예. 5월쯤에 백서에 공개할 예정이지만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금은 제출하지 못한다. 아, 그러니까 5월쯤에 백서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면 주겠다. 예. 야, 좀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방통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개가 없어서 자료는 못 준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못 준다.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방통위 담당 과장하고 어젯밤에 통화를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예. 왜 자료 못 주겠다 한 거냐 그러니까 관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홍성규 상임위원은
구 방송위부터 수십 년 심사를 했지만은 예. 채점표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 심의위원들한테 안 줬다. 아, 채점표가 공개될 경우에 예. 심사위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심사위원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왜 돼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그 자기가 공정하게 심사했는지를 떳떳하게 내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름도 또 가린다면서요, 그나마. 예, 예. 그런데 무슨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거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공무원들이나 홍성규 위원 주장대로 채점표가 공개된 전례가 없는 걸까? 예. 대답은 아니옵니다. 아, 공개된 전례가 또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구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채점표를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변하면서 예. 그때부터 제공 안 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는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계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예. 지상파 제허가 심사를 한 뒤에 각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기본적으로 방송위원들에게 제출을 했고 그렇군요. 국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좌관들에게 열람을 하도록 허가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 되는 거죠. 그럼 정말 궁금한 게 심사위원회 예.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까? 뭐 채점표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회의 시작 30분 전에 심사 자료를 주고 그것도 뭐 압축된 요약된 자료를 주면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라 그러면은 심의는 요식행위가 되는 것이고 통과는 그냥 땅땅땅 두드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실제 그리고 방통위 상임위원이 3대 2 여권 3 야권 2면은 예. 심사위원 구성도 최소한 3대 2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15명 심사위원 중에 12명은 여권에서 추천한 셈이 되고 3명은 야권에서 했으니까 8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구도가. 예. 권영철 기자. 네. 참 방통위가 왜 이렇게 요즘 부설에 많이 오르는 건가? 왜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겁니까? 제가 사실 오늘 주제를 방통위는 왜 3대 2로 항상 일방통행인가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종편 문제가 워낙 커서 종편으로 갔는데 방통위 구성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을 추천하고요. 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여권 3, 야권 2, 예. 3대 2 구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민감한 구도를 하더라도 3대 2 구도는 안 깨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이런 방송을 했던 적이 있죠.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인데 예. 권한은 5배, 책임은 5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흠. 방통위원장이 마음을 먹으면 항상 3대 2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 여당 추천 3명만 합의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가는 거고 얼마 전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때도 3대 2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방통위에서는 종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에는 사실상 나름대로 합의제 정신을 살리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종편 성인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부터 여야 추천위원으로 편을 가르고 무늬만 합의제가 됐습니다. 무늬만 합의제. 예. 종편 문제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여야 추천위원으로 나누는 본격적인 정치판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 사무처가 상임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데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웃기는 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17일 날 방통위원들 환송하는 오찬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임기 끝나니까. 예, 예. 예, 예. 양문석 상임위원은 물고 나무늘 서서라도 다수파로 방통위에 오고 싶다. 나도 다수파 한번 돼보자. 3대 2의 그 벽을 무력감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 예.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나는 야당 추천위원으로 오고 싶다. 왜요? 야당 추천위원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분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신껏. 소신껏 할 수 없고 항상 거수기 노릇밖에 못하는. 신세 한탄인가요? 예, 그런 점이 있는 걸로 보이죠. 3대 2 많은 걸 의미하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